우리 삶에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가속노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이 크게 나이 들고 또 늙어가고 사망하는 방법을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급사, 서든 데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개념은 3-4일 만에 또는 한 달 이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병치레를 하고 기능이 빠르게 나빠져서 사망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른쪽에는 터미널 일네스, 말기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갈 수 있는 말기 질환에 의해서 기능이 빠르게 나빠져서 사망을 하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오간 페일리어라고 되어 있죠. 기관의 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심부전이나 신부전 또는 폐질환과 같은 문제로 3-5년 정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을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일티, 노쇠라는 그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긴 보시면은 기능이 계속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느리게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이 떨어져서 사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사망 방법인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만에 사망하시는 것, 급사는 사실은 4분의 1 정도만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노쇠, 프레일티로 사망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즉슨은 누군가가 나를 10년 이상 돌봐주어야 될 것이고 사망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침상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앞으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것 또는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프레일티, 노쇠를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X축은 숫자 나이, Y축은 생리학적인 나이 또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그렸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시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체 기능이 좋으시죠. 네, 왼쪽 상단에 있는 할머니는 워커를 짚고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신체 기능이 굉장히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노쇠를 경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질병이 많고 생활 습관이 나쁜 분들은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노쇠를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삶의 질로 인생을 여생을 사시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노인의학과 노화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성인기일 때 그리고 중년기일 때부터 어떠한 식으로 사망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 기능이 나빠지고 사망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뚱딴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셨는데 암에 걸렸다 이런 물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조절하고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나쁜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나한테 유리한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재화는 지금까지 비싼 재화는 사실은 부동산일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앞으로 가장 비싼 것들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일 겁니다. 지금 현재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대략 90만 명 정도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가지신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요양보호사가 50만 명 정도가 현재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3만 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204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단순히 추계를 해보아도 최소한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A, B, C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놓았는데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8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주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노쇠를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늘고 있죠. 지난 10년 동안 고령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65세라는 커트라인을 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노쇠가 있으신 어르신들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돌볼 수 있는 자원,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스스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과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인구 추계를 미래를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봄이 필요할지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95만 명 정도고 10년 뒤에는 170만 명이 되고 20년 뒤에는 270만 명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80대 인구의 연간 증가율이 7.4% 그리고 90대 이상 어르신들은 8.5%, 1년에 8.5%씩 복리로 무엇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건강관리나 예방적인 의료가 아닌 어떤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그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질병 때문에 기능이 떨어진 후에 여기에 대해서 돌봄 요구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저 간병인을 붙여드리거나 또는 요양원에 모시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행히도 지하철은 65세가 되면 무료로 타실 수가 있고 또 노령연금도 이전이랑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지금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OECD 선진 국가들은 이미 연금 또는 은퇴와 관련된 기준, 노인 기준 연령을 굉장히 빠르게 상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실질적, 기능적, 그러니까 실질적이란 말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2세에서 73세 정도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죠. 기능적으로도 지금 60대 어르신들, 어르신들이라고 하기도 좀 죄송스럽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60대인 분들은 그냥 젊은 성인과 별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공중보건, 위생, 영양, 사회자원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구성원의 내재 역량이 향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능이 좋아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마치 우리가 운동 밴드, 고무 밴드를 쭉 늘린 것처럼 사람의 생애 주기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91년도에 65세인 분들은 기대할 수 있는 여명이 15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여명 15년을 가지고 우리가 노년을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실질적, 사회적인 노인의 정의와 잘 맞을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72세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 65세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과는 좀 맞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70대 후반, 80대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80세까지는 액티브하게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삶을 계획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오래 살 거를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삶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노화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상의사, 특히 이제 노인의학을 하는 사람이 노화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해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중고차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SK엔카에서 가져온 중고차 성능기록부 스크린샷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상품의 가치평가를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이 차가 내가 사는 가격에 비해서 앞으로 고장이 얼마나 날지,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능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한 4, 50개 정도 되는 자세한 항목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항목들이 이상 여부를, 유무를 평가를 합니다. 사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노화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자적으로 실험실에서 피를 뽑아서 볼 수 있는 생물학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임상적으로 병원에서 노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성능기록부와 거의 비슷합니다.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의 기능적인 파라미터들,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 없다, 당뇨가 있다, 없다, 5m를 걸을 수 있다, 보행속도는 얼마다, 체중이 빠지고 있다, 근육량이 많다, 적다, 악력이 세다 이런 것들을 쭉 놓고 기준치에 미흡한지 또는 적절한지를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장난 것들이 몇 퍼센트인가를 놓고 봤을 때 그 퍼센트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노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현재 많은 연구들에서는 노화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고장을 안 내고 오래 살면은 그게 노화가 덜 된 몸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사람의 노화와 노쇠를 이런 욕조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도꼭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공평한 것이죠.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자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수도꼭지는 그 사람의 후생유전학적 지형. 후생유전학적 지형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나의 생활습관과 환경을 모두 다 누적되어 있는 하나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생유전학적 지형이 내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할지, 앞으로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생활습관, 환경, 질병상태나 약, 이 모든 것들이 세 번째 수도꼭지의 유량을 결정합니다. 시간과 유전자는 그 유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이 세 가지 수도꼭지에서 물은 계속 나옵니다. 1초에 어떤 사람들은 1초만큼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1초에 2초만큼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1초에 0.5초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빨리 물이 나오는 것을 가속노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리고 이 물이 나오는 속도가 적어져 있는 거, 느려져 있는 것을 저속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물은 계속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 욕조는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욕조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물이 쌓이는 높이를 결국에는 우리 몸의 고장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장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일정 정도, 지금 제가 점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노쇠라고 붙여놨는데 사람의 결국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잘못 걷게 되고 잘못 먹게 될 정도로까지 고장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생물학적 그리고 의학적으로 노인에 해당하는 몸을 가지게 되시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돌봄 요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을 살기가 어려워지고 간병인이 필요해지고 때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수도꼭지 3개 중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도꼭지는 맨 오른쪽 겁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교정할 수 있는 건 생활습관, 환경, 질병상태 약 중에 생활습관이죠. 실제로 생활습관을 교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것들이 교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생애 주기, 우리 삶에서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에너지의 수지를 돈하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삶을 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 우리가 쓰기만 합니다. 벌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젊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어서 흑자를 냅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키우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다시 그때부터 이전 소득을 받습니다. 사적으로 가족에게 받거나 또는 공적으로 정부나 어떤 공적 수단에 의해서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특히 성장이 완료되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이후는 어떤 몸의 특성을 가지게 되냐면 이때부터는 쉽게 말하면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형이 됩니다.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성호르몬 수치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게 되니까 들어온 것들은 점점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 과잉 부분이 결국에는 세 번째 수도꼭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이 어떤 고장, 고혈압, 당뇨, 대사질환, 간질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는 고장의 축적이고 그 다음에는 노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중년기에 얼만큼의 과잉을 만들어냈냐, 얼만큼의 대사적인 과잉, 비만을 만들고 운동을 안 했느냐가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빨리 요양병원으로 가느냐, 요양원으로 가느냐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속노화 생활습관, 가속노화를 만드는 생활습관은 삶의 과잉을 만들고 삶의 과잉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생활습관이 삶의 과잉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생활습관은 우리의 노화 속도를 밟는 악셀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초에 2초만큼 노화가 되고 있는 악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아서 굉장히 빠르게 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고혈압이라는 한 가지 만성, 굉장히 흔한 만성 질환의 예를 들 겁니다. 고혈압은 거의 60대가 되시면 이제 한50% 정도 가지고 계신 병이 되겠는데요. 가속노화 이제 대표적으로 식사를 고염식이를 하시거나 단순당과 정제공복을 많이 드시고 고칼로리로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 담배를 하시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혈관 내벽에 기능에 이상이 옵니다. 그 결과로 일단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고혈압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에 고장을 일으키는데 큰 혈관도 망가뜨리게 되고 심장도 딱딱하게 만들게 되고 뇌에 있는 혈관도 고장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는 것그 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은 결국엔 머리에는 치매를 만들게 되고 심장에는 심부전이나 또는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낳게 되고요. 이런 질환은 다시 뇌 출혈이나 경색을 만들 수 있는 뇌경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하나의 병이 결국에 모든 문제를 일으켜서 신체 노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가장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결과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20, 3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결국에는 가속노화 인자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속노화 현상은 사실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삶의 궤적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20대 초반 중반에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가속노화를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젊어서 음식을 안 좋게 드셔서 대사질환이 있고, 그러니까 비만하고 만성염증이 있고 건강 상태가 나빴던 분들은 중년기가 됐을 때, 20년 후에 중년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나쁜 고장 상태를 보입니다. 고장이 훨씬 많이 나 있다는 거죠. 더 노쇠한 모습을 보이고 노쇠가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중년기, 그러면 중년기는 중년기의 가속노화 상태는 노년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저희 팀에서 66세 한국인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이분들의 몸에 고장나 있는 정도가 미래 10년 이상까지 우리가 경과 관찰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사망하시고 노인의학적인 질병들이 어떻게 생기시고 또 얼만큼 돌봄 요구가 생기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6세에 가속노화를 경험해서 노쇠가 있으셨던, 고장이 많이 났던 분들은 그대로 그 고장이 더 심해져서, 고장이 많은 분들은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지고 고장이 적은 분들은 더 적은 고장으로, 고장이 없는 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들 다 이어서 보면은 젊었을 때의 가속노화 생활 습관은 중년의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만들게 되고, 중년의 가속노화 생활 습관과 어떤 건강 상태는 노년기의 노쇠 정도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든 지금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가로축은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내재 역량 또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재 역량이라는 것은 노쇠랑 그냥 뒤집어 놓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내재 역량이 높은 사람은 노쇠가 굉장히 없는 사람 또는 노화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내재 역량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화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시간을 뒤집을 수가 없지만, 내재 역량은 나이가 들면서도 증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WHO에서는 노년기의 사람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이렇게 높은 내재 역량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높은 내재 역량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굉장한 저속노화 생활 습관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내재 역량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여러 가지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동년배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동년배보다 훨씬 일찍 병원 신세를 치고 간병인을 만나야 되고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 가속노화를 경험하시는 분들과 높은 내재 역량 그리고 저속노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수명도 30-40년 가까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높은 내재 역량 궤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댁에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지만, 낮은 내재 역량의 분들은 50대, 60대부터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셔서 10년, 20년을 누워서 지내실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태도와 생활 습관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거는 결국에 돌봄이 되는 이런 미래 한국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내재 역량을 잘 개발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을 결정할 때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 다섯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너무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지겨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식사, 좋은 식사를 먹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제된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죠. 절주를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지키시는 경우에 50세 미국인 기준으로 남성은 37.6년, 여성은 43.1년의 기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존해 계신 50세가 남성은 87.6세까지 사신다, 여성은 93.1세까지 사신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빠지더라도 남성은 2.2년,
여성은 4.2년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다 실천하지 않으면 남성은 12.2년, 여성은 14.1년을 손실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암 환자 있으신 분들 수명 일주일 한 달 늘릴 수 있는 항암 치료나 신약 드시기 위해서 몇 천만 원도 쉽게 쓰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12년, 14년은 정말 가격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소주를 3잔 이상 드신다. 그러면 2년 날아가는 거고요. 매일 한 갑씩 담배 피우신다. 그러면 10년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꼽아드렸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가속노화 관련된 인자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독입니다. 여기 중독은 마약 중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SNS에 중독되는 것, 여러 가지 도박 또는 투기, 소비나 일에 중독되는 것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보상체계를 이제 교란하기 때문에 가속노화 생활습관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번뇌입니다. 불교에서 탐진치, 탐욕, 분노,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가속노화를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복부지방을 축적되게 만들고 근육을 녹이고 만성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브레인 포그를 만들어서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독에 취약해지고 가속노화 생활습관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가속노화 인자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브레인 포그를 만들고요. 또 하나가 왜곡된 인간관계, 사람과의 비교, 그리고 자만심, 에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교정을 해야만 우리는 가속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상체계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금연이나 금주 같은 다른 보상체계에서 도파민의 자극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그리고 전략적으로 교정을 해야만 가속노화는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특히 생활습관을 보시는 의사분들께서도 많은 경우에 아예 생활습관 교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약을 쓰는 게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습관과 관성의 힘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21일, 3주만 지나면 습관은 하나를 없앨 수 있고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첫 3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견디시기가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로 삶의 도메인, 삶의 영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메인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한 도메인은 다른 도메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가지 도메인에도 가속노화 인자가 유입이 되어서 유지가 되면 나머지 도메인으로 악영향이 파급됩니다. 이게 마치 잉크가 한 방울만 물에 떨어져도 그 물은 다 검은색으로 변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결되어 있는 도메인들을 통째로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습관은 교정되지가 않고 금세 다시 원래 나쁜 가속노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흡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뇌의 앞부분이 조금씩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과음을 폭음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동물성 식사를 하거나 단순당을 많이 먹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서 자기나 타인을 착취하거나 부정적으로 사고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직장생활 커리어나 취미 또는 투자에서도 투기 또는 과시적 소비, 자기 착취, 타인의 착취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과잉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변화들은 몸 상태를 나쁘게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움직이기도 싫어지고 운동 부족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이런 상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몸의 염증은 더 심해집니다. 대사질환도 나빠지고요. 그 결과는 다시 브레인 포그로 이어지게 되고 판단력 저하, 가속노화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가속노화는 한번 생기면 서로서로 삶의 전반에서 악순환을 만들면서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교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전반을 다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가속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고쳐야겠습니다. 노화 속도는 폭주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속노화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한번 가득 열려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잠그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데요. 노화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고장난 세포가 쌓이게 되고 또 세포와 조직의 분자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호르몬이나 뇌구조의 변화가 오게 되면 생활습관도 나빠지고 그 세포에서 나쁜 또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면서 주변 세포와 조직에 결국에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몸 전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게 되고 이것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 보통은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기능적인 파라미터 중에 대략 25% 정도가 고장이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돌아오기가 어렵다라고 보게 되겠는데, 이때부터는 여기는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시거나 조기에 사망하실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광범위하게 가속노화 인자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노인의학적으로 노쇠에 빠지신 어르신들을 구해내는 사고의 트리 이 네 가지, 4M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One matter라고 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 삶의 모든 목표를 우선 정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성, 근육 건강과 관련된 모든 운동과 활동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서, 인지, 휴식, 수면, 회복과 관련된 마음 건강을 돌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와 의료 이용을 포괄하는 건강과 질병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One matters, mobility, mentation, medical issue라고 하는 네 가지 도메인을 동시에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해서 광범위하게 반대로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가속노화는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